여러분은 팅커캣이라고 생각하세요? 팅커캣이라고 생각하세요? 팀이요? 네. 근데 저는 팅커캣으로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이 팅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팅커라고 하는 단어가 팅커를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래는 저렇게 이제 대장장이들이 팅팅팅팅팅팅 계속 두드리잖아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런 사람들의 이제 활동에서 표현이 되다 보니 이 팅커라는 거를 한국어로 개조하기, 땜질하기, 땜장이 뭐 되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팅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이제 외국에서의 이 팅커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드리는 과정, 그 다음에 계속 시도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과정을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팅커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꼭 이걸 만들어야 돼. 오늘은 꼭 새로운 발명을 해야 돼. 오늘은 남들이 만들지 않은 걸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분해를 하고 팅커링이 되고요. 아니면 남들이 했던 거 정말 이렇게 잘 되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하는 것도 팅커링이 되는 것처럼, 이 팅커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팅커캣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팅커캣을 시작해봅시다. 자, 팅커캣 사이트 들어가세요. 강의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 안 돼요. 선생님 저도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네, TH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팅커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러다 보니 thinker, thinking, thinking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생각하니까 저 H를 자꾸 넣는 거예요. 팅커캐드로 못 들어가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다들 안 된다고 난리를 하니까, 아, 그냥 글자 그대로 불러줘야겠다. 팅커캐드 들어가세요. H 없다 라고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나오면 학생들이 이 사이트 정도는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시 알고 다시 들어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계속 H 넣어서 치면서 집에 가서 아, 왜 안 되지? 아, 안 되지? 에이, 몰라. 안 할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팅커캐드라는 거 하나쯤은 오늘 하나쯤 배우고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저렇게 그냥 발음 그대로 팅커캐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일부러 저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니 제 이름만 치면 사실 유튜브에 바로 나오는 검색어가 팅커캐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냥 이왕 된 거 팅커캐드로 부르자 라고 해서 일단은 팅커캐드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팅커캐드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